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여름이었는데 이번 주엔 겨울이네. 기상청 자료를 보면 1957년 10월 19일 최저 기온이 영하 0.4도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으로는 우리는 올해 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이유는 날씨를 춥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인데요. 가을 겨울철 날이 추워지는 이유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기압 배치가 찬 공기를 극단적으로 끌고 내려온 데다 아주 강한 바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주변 상공 5.5km 높이의 일기도를 보면 북한보다 북쪽, 그러니까 만주지방 근처에 강한 저기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강한 회오리를 만들면서 북위 60도 이상에 있던 차가운 바람을 한반도 인근까지 확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상공이 차가운 공기로 덮이면 지면 공기도 따라서 차가워지겠죠. 여기에 말 그대로 설상가상 상황이 지표면에도 생겼습니다. 지표면의 일기도를 보면 중국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큰 고기압이, 왼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이처럼 왼쪽 고기압, 오른쪽 저기압 상황이 겹치면 두 힘이 합쳐져서 가운데서는 아래쪽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이 한반도에 수직으로 내리꽂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지역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부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차가워진 날씨는 원래대로 곧 돌아오겠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잃어버린 건강은 그보다 훨씬 늦게 돌아옵니다. 특히 저희 춘천은 분지지형이다 보니 기온과 체감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추운데요. 올해는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꼭 해서 다가올 겨울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